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전 1990년대 이전에 들어섰던 거주지역이 새로운 단장을 시작합니다. 2001년 현대 1단지가 지금의 현대 홈타운으로 재건축된 것을 시작으로 2000세대로 불렸던 현재 봉수로 451대가 2005년 1810가구의 성원 상대빌 아파트로 재건축됩니다. 이후 만세대로 불렸던 일산 아파트 일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의 이 편한 세상,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며 신아파트 문화지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아파트 중심의 신주거 문화는 올해 기존 현대 2단지 일대 재건축, 현대중공업 기숙사였던 녹수재 일부 자리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되던 현대 미포 아파트, 외국인 선주 사택, 그리고 외국인 학교 일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신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신주거지역으로의 탈바꿈 배경에는 교육, 도로,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청운중학교와 청운고등학교,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시와 함께 동구지역 교통체증 해소에도 나서 1991년 9월부터 한채사 거리에서 동구청 일대에 이르는 약 3.6km의 4차선 도로인 방어진 순환도로도 건설합니다. 1991년 건립된 한마음회관은 한때 전국 최대 사원복지시설로 불렸던 곳으로 지역사회에 복지와 문화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죠.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를 한 단계 높인 현대예술관은 1998년 세워졌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다양한 여가와 휴식, 나들이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동부의 대표적 쉼터도 조성됩니다. 수변 산책로와 자연학습 공간 등을 갖추고 2011년 조성된 명덕호수공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010년 회사 소유의 명덕저수지와 큰마을저수지 토지를 동구에 무상임대해 조성된 곳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까지 새로운 주민 쉼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1년에 공원으로 조성된 동구서부동 현대예술공원을 2020년 무상기부와 지원을 통해 공동체 정원으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현대예술공원 주변에 현대백화점과 호텔, 그리고 앞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대학교 병원 등과 어우러지며 외지인이나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가 될 전망입니다.